안녕하세요. 5월 13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로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다뜨네와 그리고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은 다리우스 황제의 명령을 즉시 수행하였다.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은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예언에 크게 격려를 받아 성전 공사를 잘 진척시켜 하나님과 페르시아의 황제 키루스와 다리우스와 아르타크셀크세스가 명령한 대로 성전 건축 공사를 끝마쳤는데 성전이 완성된 때는 다리우스 황제 6년 12월 3일이었다. 그런 다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모든 백성,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그들은 이 봉헌식에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위해 속죄 제물로 순염소 12마리를 드렸다. 그러고서 그들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반별로 조직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모두 의식상 깨끗한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본국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형제 제사장들과 자신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래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더러운 관습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 땅의 이방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제물을 먹고 또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먹는 무교절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들을 돕도록 하셨으므로 그 땅에는 큰 즐거움이 있었다. 아멘. 예. 어느덧 5월도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5월 13일 목요일에 함께 묵상한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성전 재건을 하면서 그 마무리를 짓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은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도 아닌 이방 민족의 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그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그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절기를 지켰다라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누셨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과 그리고 그런 생각과 그런 절차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그리고 한 달 만에 뚝딱 이렇게 짓게 만드실 수도 있고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고요.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하며 그리고 마무리까지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말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도 더불어서 느끼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전은 드디어 마지막 그까지 힘을 다해서 마무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을 이 재건하는 이 모습이 하마터면 중간에 그냥 중단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묻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뻔한 그런 지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그 이방 민족의 왕을 통해서 그 성전 재건하는데 그 타당성과 그리고 그 성전 건축까지 그 안전하게 그리고 어려움 없이 그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일종의 보증까지 확실하게 만드신 장면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보다도 가장 강력한 신이다라는 사실을 깨우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내가 생각했던 그 길과 그 방법과 그 계산이 아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방법대로 걸어갈 때 정말 너무나도 낙심되고 좌절되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그 순간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이 고난과 역경 그리고 반대 그리고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곳을 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느리고 너무나도 정말 이게 과연 옳은 길인가 옳은 방법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그런 쯤에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가장 확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어제 저기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섬기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제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그 시골이었는데요. 그 시골에서 목사님께서 그 여태까지 어렵게 힘들게 사역했던 그 순간을 아주 짧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너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와 어떻게 견디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의 요지는 목사님의 이야기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그 마을에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대부분의 마을의 주민들은 이 동네에서 없어질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 바로 교회라는 인식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든 동네 분들의 눈과 귀가 그 목사님과 교회를 향해서 정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 작은 잘못이 하나 생기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 봐라, 이 동네에서 없어져야 될 건 교회다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님께서 그 과정을 잘 참고 견디면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 동네에서 없어져야 되는 교회였다가 나중에는 이 동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게 그 목사님의 요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없어져야 될 곳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과정 속에 모든 순간순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루 이 순간이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기억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이 하루가 정말 기쁨과 행복감과 그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고 어떤 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그 길로 가장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여전히 묵묵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피하고 싶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날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하루가 될 줄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옆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봉헌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가장 귀한 그 절기 중에 하나, 그 유월절까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걷는 이 하루의 길이 힘들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전히 이루시는 하루가 되실 것인데,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묵묵히 꾸준히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나아가야 될 것은 이 와중에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